아이고, 이제 뭐 겨울이 다 가고 곧 봄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안 그래도 우리 그 사콜라 방송 구독자들이 고추 심기 전에 우리 그 방 우연 농장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미리 좀 찍어서 업로드 좀 시켜달라 이런 연락이 막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오늘 그 가수원에 전전 갔다가 급하게 들렸습니다. 현재 현장에 와보니까 아주 고추 대공분 다 잘랐고 지난해 그대로 있네, 그죠? 그럼 요 토양 준비, 그러니까 이제 뭐 로타리 치고 퇴비 엮고 뭐 비료 엮고 요런 기반 정비는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한 대충 한 3월 한 15일경 그 사이에 할까라는 준비를 하고 아, 3월 한 중순경이에요. 있어요. 15일경에. 그러면 그때는 뭐 퇴비는 어떤 종류를 했습니까? 이제 신토불이 아, 당연히 신토불이, 아, 발효 퇴비, 가축 퇴비, 신토불이. 그게 복합비로 또 같이 있습니까? 네, 복합비로입니다. 아, 그 신토비리 가축 발효 퇴비는 막 300평당 몇포 정도 어떡합니까? 저희는 한 경험상 요번에 한 50포 정도는 300평당 50포고 그럼 21-17, 17 복합비로는요? 한 5포 정도? 300평당 5포 300평당 그럼 퇴비 50포 21 복합비로 5포 300평당 아 그래, 엮고 난 다음에 다이 호라 처리해버리는 거죠? 로타리 다 쳐버린다. 그러면 고추 심는 건 언제쯤 심습니까? 아, 지금 이제 평상시 같으면은 예. 이제 5월 한 2일에서 10일경인데 5월 2일에 12경인데. 요즘에는 이제 날씨가 좀 땡겨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워낙 따뜻해서요. 아, 예. 그래서 저는 4월 한 올해 같으면 한 20일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원래는 5월 2일부터 5월 10일 사이에 이제 고추 모종을 심었는데, 막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좀 땡겨질 수가 있다. 4월 20일, 25일 사이가 될 수가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네, 그죠? 아, 그럼 고추 심을 때 여기 보면 두둑 간격. 두둑 간격하고 이제 고추 대 식재 간격. 이 두둑 간격은 1m 20이라 그랬습니까? 1m 1m 20. 아, 고추 포기 간격은? 40cm. 40요. 40이고 두둑 간격은 1m 20이고. 아, 그러시 보신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 300평당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고추 이 모종 이 대략 몇 주가 들어갑니까? 모종은 맡기 놓으셨죠? 맡겨 아, 맡기 놨습니다. 놓으셨죠? 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그 그걸. 대략적으로 그죠? 하여튼 거리는 1m 20 두둑에 포기 사이는 40cm 간격 심는다. 아, 그러면 이제 계산해보면 몇 주인지 나오겠네, 그죠? 그 다음에 보니까 이 관수시설이 쭉 제가 보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점적가수인데, 이 고랑 사이에, 고랑 밑에 다 설치 다 되어 있죠. 아, 그 관수가 참 중요한 걸로 예상이 되는데, 관수는 그러면 언제부터 고추 모종을 만약에 4월 25일 고추 모종을 심었다. 관수는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저기 한 4월 초에는 바로 다 해놔야 될 거예요. 포장하고 씌우는 건. 아, 비닐은 언제 씌웁니까? 비닐은. 그 4월 한 저희가 한 15일 안에 다 하려고 아, 4월 15일 이전에 로타리 치고 퇴비 엮고 로타리 치고 작업을 그다 로타리 마무리. 비료 다 있고 로타리 대번 치고 다 치고 난 다음에 비닐을 곧바로 씌웁니까?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씌웁니까? 아, 저한 우리 개인적으로는 한 이틀 정도는 더좀 날라가게. 아, 이제 발효되는 가스 같은 게 공중에 휘발되게 놔뒀다가 2, 3일 후에 비닐을 덮어 씌운다. 그때 비닐의 종류는 뭐 까만색입니까? 하얀색입니까? 중간에 하얀 배색입니까? 이제 배색으로 계속 했는데, 아, 중간에 하얀 걸로. 그래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그뭐 태양을 좀 태양 줘 받게. 받아야 지열도 올라가고 또 어릴 햇볕을 봐야 때니까. 뿌리 발굳도 잘 된다. 뭐 어릴 그런 의미에서 때니까 이제 하신다. 우리는 태양을 좀 아, 받는 게. 그러면은 그 비닐을 이제 피복하시기 전에 뭐 토양 살충제나 역병약 뭐 리도밀이나 이런 걸 같이 땅에 뿌려줍니까? 아니면 같이 다 합니다, 아, 저희는. 리도밀하고 역병약하고 뭐 토양 살충제 뭐저 등록되는 약제. 이제 농협에서 예. 이제 전문 지도사님들이 계시니까 아, 그분들한테 이제 그걸 상의해서. 전부 다 이제 퇴비, 비료, 토양 살충제, 토양 역병약 전부 같이 다 뿌려봅니까? 그 로타리 확 쳐가지고 평탄 작업 하고 난 다음에 골 터가지고 비닐 중간 하얀색 비닐을 덮어 씌운다.
그럼 그게 4월 15일 20일쯤 된다. 예, 예. 아, 그러고 난 다음에 고추 모종을 지금 키우고 있는 걸 맡겨놓으신 걸 가져와가지고 예, 예. 이 간격들 심는다. 네네네. 그 심고 심으시고 난 다음에 점적을 대면 틉니까? 호수, 아, 점적 관수를. 예, 바로 틀어줘야 돼. 아, 네. 그러면 그때부터 점적 호수를 트는데 네. 뭐 며칠 만에 계속 틀어줍니까? 아, 그때는 좀 물도 예. 시간을 장시간을 안 하고 모종이 예. 이제 어리니까. 예, 어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조금씩 조절을 해가면서 예. 한 뭐 한 10분, 20분 정도만 우선 하루에요? 예. 아니, 하루가 아니라 한 번 예. 틀고 예. 한 이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또 조금 주고. 그럼 하루에 10분요? 예. 하루에 한 번 한 번 줄 때. 한 번 줄 때 10분 주시는데 예. 그 하루에 몇 번 주세요? 아, 한 번만 주는 거죠. 아, 하루에 한 번 주는데 10분 준다. 예. 그 다음 날 또 준다. 아니, 그 다음에 주는 게 아니라 일주일 간격으로. 일주일. 아, 하루에 한 번 10분 주고 예. 일주일 후에 다시 또 주시고. 예. 그때 가서는 한 15분 정도. 그때 15분 주시고 예. 일주일 후엔 15분. 조금씩 늘리는 거죠, 주로. 그러면 보름 후에는 더 주시겠네요. 예, 조금씩 양을 또 30분 주시고. 예, 예. 그럼 일주일 간격 주긴 계속 주시네요. 그렇죠. 다만 주는 양만 자꾸 늘어나가시네. 예. 처음부터 물을 많이 주면은 그렇겠네. 예, 또 이 묘종이 어리기 때문에 맞아 맞아요. 먹을 수 있는 양이 또 있고. 예, 그래서 조금씩 아... 늘려가면서 조금씩 주기는 일주일 간격 주신다. 네, 우선은 그렇겠다. 주시고 나중에 6월 달쯤 되면 고추가 상당히 많이 크지 않습니까? 네. 6월 말쯤 되면 고추 키가 1m 네, 조금 넘고 1m 20까지 되거든요. 네. 그때 어떻게 관수하세요? 그때는 저희가 뭐 한 2시간 3시간까지도 아 하루에 2, 3시간. 네. 그럼 간격은 며칠 간격으로? 저 열흘 간격으로. 10일 간격으로. 네. 아, 그게 노하우시네. 네. 그때 관주하실 때 뭐 다른 거 뭐 주시는 게 있죠? 아니 뭐 비료도 이제 조금씩 녹여줬고. 네. 아, 그럼 질소가 좀 들어가는 걸로 그죠? 네네. 아, 그런 거는 뭐 웬만한 비료도 다 되겠는 농농 비료는? 예, 예, 저기가 관주용이라고 또 이제 농협에. 아, 농협하는 관주 전용. 네, 관주 전용. 아, 관주 전용 뭐 무레타 이런 건가?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예. 농협에 예. 그것도 뭐 거의 농협 쪽에는 이제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예, 예, 예. 아, 그걸 주신다. 간주용 비료를 사다가 이제 예. 그리고 이제 비닐 피복 하시고 난 다음에 이 헛골에 예. 풀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헛골에. 아, 저희는 그 저번에 누가 궁금하신 분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저 예. 갱이로다가 이거 예. 다 긁어줘요. 아, 갱이로. 아, 이 흙과 흙을 하다 보면은 예. 관리기로 타면은 여기가 좀 약간 봉고택에 올라와요. 예, 예. 요 사이가. 예, 예.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거를 니아까, 뭐, 예. 구루마가 다니기 좋게. 예. 삽으로 다 이래 긁으면서 풀 작업도 다 손으로 해요. 아, 풀다가 남치시고요. 예. 아, 그럼 비닐을 덮으시고 전에 리도밀하고 살충제 뿌리시고 피복하시고. 네. 헛골은 내가 직접 다 하시네, 그죠? 예, 예. 풀 약 안치고. 예, 예. 보통 농가들은 풀이 못 나오게, 뭐, 듀얼 입제를 뿌린다든가. 풀이 발생됐을 때는 바스타 유제를 뿌린다든가 이래 하거든요. 아니, 저희는 그런 건 안 쓰고 예. 왜냐면 손으로다가 예. 다 이래 갱이로 다 긁어요. 여기를. 아, 갱이로 다 긁어내신다. 예, 긁고 그 대단하시네요. 아니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초제가 어릴 때는 예. 좀 영향이 많지 않을까 이래 저 약해를 입지 않을까 이런. 아, 뿌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예, 예, 그런. 아, 혹시 뿌리까지 토양 제초 성분 이행돼 가지고 뿌리가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한 번도 안 쳤어요. 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좀 힘들어도 갱이로 긁어야죠.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하여튼 뭐 키가 2.5m 해가지고 저도 이 고향을 가보니까 옆집에서 귀농하신 분이 점적 관수로 시설 설치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 방우현 고추 농장을 유튜브 통해서 많이 구독하신 것 같아요. 네. 똑같이 해놓으셨더라고. 그래서 그 이후에 6월 이후부터가 이제 이제 정점인데 네. 포인트 그때부터 제 2단계 키를 쫙 키워줘야 되는데 네. 그게 기술 같아요. 네. 큰 기술 같아요. 제가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예. 한 1m 안 내외 예예. 시골에도 그러니까요. 친동생이 예.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예. 그건 또 전문 지역 뭐 계산 쪽에서 했는데 예. 동생도 맨 그대로 길러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렇게. 그런데 이제 받아들이는 분들이 예.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달라지니까 예. 저도 올해는 뭐 이래 저기 나가다 보니까 하도 연락이 많이 와서 지금 엊그저께도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도 왔다 갔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또 경남 함양이더라고요. 경남 함양. 예. 그런데 내가 지금 고추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랬더니 예.
실제 밭을 봐야 된대요. 예, 예. 멀리 걸어 오셨더라고요. 예. 왜냐면 조금씩 그 순리대로. 그렇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그죠. 요번에는 요리하고 나중에 꽃이 심을 때. 네. 예, 이제 우수농 가니까 한 번 더 네. 제가 촬영하러도 오고. 네네. 그, 고추 모종은 고추 육묘장이 말고 아는 지인분한데. 네네. 아, 같이 좀 키워달라, 우선. 네네. 그래 말씀드렸고. 아, 고추 품종 뭡니까? 품종을 이 독자들이 보니까 키가 크게 자라는 품종이 있는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그게 아닌데. 아, 저 절대 예. 저희가 뭐 어떤 품종보다 예. 이제 PR 대가종이에요. 예. 그래야 어떤 분들이 예. 상당히 궁금하더라고. 예, 그렇게 많더라고요. 농협에 가면은 요즘에는 예. 자체가 다 PR이에요. 네, PR 계통. 네, PR 예. 계통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네, 그럼 뭐 어떤 품종은 예. 요즘에가 많이 저거 하는 거는 예. 그 대가종 PR 중에서도 예. 저뭐 칼라병. 칼라병. 뭐 이 강한 것. 네, 예. 그런 거 저 강한 변으로 다 그러니까요. 이제 저희가 보고서 아.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뭐 어떤 품종. 그러니까 이제 키우는 게 기술이지 뭐 그죠. 네네. 품종이 그 품종 자체가 키를 키운 게 아니고 네. 키우는 재배 기술이지 뭐 노하우고. 네. 그거는 뭐 품종은 어떤 걸 써도 똑같아요. 그 작년에도 이 우리가 저희들 이제 2.5m 키 큰 고추 우리가 촬영을 했는데 네. 탄저병이 없더라고요. 예예. 야, 그러니까 아마 그때 뭐 방아다리 밑으로 이제 겨순을 다 따가지고 예예. 바람이 잘 통하다고 보니까요. 네네. 잘 통하고 또 방제도 잘 하셔가지고 큰 병이 없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네. 저희는 뭐 몇 년을 해도 예. 그런 거는 지금 저 없었는데 그죠? 없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제일 염려되는 게 다른 농가에도 예. 요즘에 칼라병 뭐 이런 게 많이 오니까 예, 오더라고요. 칼라병이 예. 이 저기 좀 내명성으로 강한 거 내명성이 강한 거 예예 예. 보면 거의 뭐 그 종묘사에서도 요래 읽어보면 있더라고요. 그 그러니까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그런 종류만 좀 신경 써갖고 하면은 예. 종류는 뭐 많이 물어보셔도 그러니까요. 다 똑같은 거예요. PR이만 요즘 굵은 거니까 예. 다 그런 쪽이죠. 예. 그래서 다음에 고추를 이제 로터리 치고 네. 고추 이제 비닐을 덮어 씌우고 고추 모종 심을 때 네네. 다시 한번 또 방문하러 뵙겠습니다. 예, 예. 자, 예. 오늘 그 이 예. 촬영 연기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 저번에 그저 이거 고추 주시대 박는 거 네네. 직접 고안하시고 만드셨네. 예예. 여기에 이것도 저 아 이거 다 이제 이것도. 예. 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예. 파이프가 걸리지 말라고. 아 그러지 말라고 만드셨네. 구멍을 파갖고 직접 제작하셨네, 예. 그죠? 저기 아우 이게 두껍네요. 예, 여기 이 무게 때문에 잘 박히겠네. 예, 여기 무게가 예. 어느 정도는 돼야지 여기 내려오는데 탄력을 받으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갖고 이쪽으로 이제 돌려서. 예. 세 번 정도, 두 번이나 세 번 정도면 다. 두세 번 하면 쑥 박힌다. 몇백 개 박아도 금방 박아요. 아, 어떻게 아이디어 좋으시네요. 밖에서 파는 거는 이 정도 무게가 안 나가는데, 이게 네, 그죠? 그리고 이제 일반 사람들은 예. 시장에서 이렇게 사고 이러는 거는 무게 중량을 잘 못 맞춰서 예. 좀 약간 무게가 좀 돼야지 또 요거는 이제 우리 집사람도 잘 박아요, 저보다도. 아, 그렇습니까? 무게가 되니까. 아. 힘이 되는 게 아니고 약간 올라갔다 한번 내려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예. 예.